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아주 정말 눈에 거슬린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막 해서 이게 김 여사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는 데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요인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나 하는 질문에 그것도 요인으로 지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은 다행히 어제 김 여사가 이 팬클럽의 발언은 본인과 상관이 없고 사진 논란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이런 부분은 좀더 빨리 선을 그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겁니다. 자, 이 강신업 변호사, 이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 사랑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계속해서 이 페이스북에서 SNS 또 글을 올리면서 이 막말까지, 이 저격하는 말까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되는 글들 올리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왜 김건희 여사가 저걸 제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준석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것도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보고 빨리 사퇴하라 글을 올리는데, 이거 자칫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당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이 뜻을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뜻이 실렸다고 보면 자, 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걸 가만히 놔두는 거 보면 뭔가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뭐 강신업 변호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또이 글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재론할 필요는 없겠는데 자, 빨리 이 대책을 세워서 뭔가 이그 문제 제기를, 문제를 제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선을 그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의 감정선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시작하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도 그동안 뭐 논란을 많이 받았고 저격을 받아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좌파 진영에서나 또는 상대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나토 거기 정상회담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자 계속해서 비선 논란 가지고 이 비선은 굉장하게 우리 국민들 감정 속에는 자이큰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도 비선 관계되어 있는 것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비선 이거로 뭔가 불법이고 그래서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봤는데 그런데 청와대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실에도 비선이 있다. 대통령의 6촌, 8촌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또는 김건희 여사가 봉하 마을에 내려갈 때 극히도 코바나 컨텐츠 관계되는 사람이 데리고 갔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나토 갈 때도 자 거기에 뭐 인사 비서관 부인이 따라갔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려고 또 시중들하고 간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펴고 있으면 자 윤석열 대통령은 뭐 처음 해서 이렇게 질퍽질퍽 공격을 당하는 데다가 김건희 여사는 또 뒤에서 뭔가 비선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면은 이게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이 피로감이 있고 또 때로는 이 분노가 불러 이렇게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이런 프레임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신업 변호사의 이런 글들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서야 비로소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늦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라. 빨리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가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다면은 그 사람과 조직을 갖다 놓아라.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 그거는 너무나 지엽적인 겁니다. 자,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약에 그 배우자 문제 때문에 뭔가 큰 타격을 받는다면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국정 운영에도 스피드입니다. 빨리빨리.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응하고, 그래서 발언을 먼저 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입장을 밝히고, 이래야만 나쁜 여론이 만들어지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마치 김건희 여사가 놔둬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뒤에서 뭔가, 이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결정이고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그런 거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이 늦었다 하는 것을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도 당의 원내대표도 해봤고, 뭐, 이 아주 중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윤석열 정부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김건희 여사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는 종합적입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본인의 은행 포함해서 인사 문제, 내각 문제, 정책 문제, 거기다가 배우자 문제도 깊게 관계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자, 배우자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은연 중에 배우자의 은행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 과거에 문재인에 대한 이 평가를 할 때도 김정숙에 그렇게 설치고 춤추고 뭐 돌아다니고 이 하는 과정에 옷을 많이 입다. 자, 그런 걸 과정에 관해서도 왜 문재인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저렇게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을까? 자, 그것도 문재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 평상시대로 하면 안 된다. 평상시대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뭐 이렇게 나와서 만나고 활동하고 안 된다. 그만큼 지금은 전시 상태라 할 정도로 자, 이 도끼 눈을 뜨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는데 그걸 전부 다 공격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면 어떻게 비춰질까를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도어스태핑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다가 말실수 한두 개 나오면 바로 도어스태핑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생기고 많은 지지자 생긴다라고 했다가 또 한두 가지 결점이 나오면 바로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다. 자, 그만큼 지금 빨리빨리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이 시간이나 이런 것도 짧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사진 논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진을 찍어서 이 강신업 변호사에게 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체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면 사진 논란 이후에는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작 강신업 변호사와는 김건희 여사는 관계없다라고 청와대의 행정,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거기 직원이 뭐 공보실에 직원이 그런 식의 보도 자료를 뿌려도 될 텐데 그걸 왜 이제서 하나? 그러니까 뭔가 대응하는 게 너무나 늦다는 겁니다. 기민하지 못하고.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뭔가 적절한 대응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해야 된다. 대통령은 솔직하게 지금 부인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당면해 있는 현안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분하게 조직적으로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즉각 대응하는 것도 역시 대통령도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대응하고 그리고 이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국정 운영에서도 아, 우리 대통령이 뭔가 활동을 하는구나. 뭔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그리고 윤한홍 이철규 의원의 만찬에 대해서도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당과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핵관이라는 부정적 단어로 씌워져 있긴 하지만 그분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언론의 보도는 안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자, 윤핵관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더라.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이 공보 라인도 뭔가 처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 유지, 보안 유지가 잘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대통령은 종합 판단을 하고 전략적인 판단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지시도 받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당과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 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과 대통령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 관심 안 갖는다가 아니라 관심 안 갖는 척 하면서 아주 큰, 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이렇게 언론에 가급적이면 보도가 안 되는 게 좋다.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약간의 신비주의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태핑도 하는 것참 좋은, 말은 신선한 시도였는데, 이걸 매일 하다 보니까 식상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매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뭐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핵심으로 꼭 이건 알려야 되겠다 할 때는 팍 치고 나오는, 뭐 그런 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 관련된 이 발언, 팬클럽 회장 발언은 자, 빨리 이걸 선을 꺾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다 하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정치 경험이고 관록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급해 있습니다. 빨리 대응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